정유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정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찝찝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이맘때쯤 되면 그래도 대선인데 뭔가 좀할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토론회요, 토론회. TV 생중계 토론회 이런 거 이맘때쯤에는 수차례 할 법도 한데 대체 왜? 대선도 거의 임박했는데 이세 분, 이뭐 후보들은 토론회를 안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대체 뭔가요? 알고 보니까요, 좀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KBS 측에서요, 박근혜 후보가 안 나온다고 다른 후보 개별 토론도 취소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순서 맨 나중 아니면 참석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대체 이 사람들은 TV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의 토론회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 건지 아참 그러네요. 나 빨리 보고 싶은데 그죠? 음악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곡은요, 로이킴이 부르는 휘파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 주세요. 네. 첫곡 로이킴의 휘파람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소리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생중계, 생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그냥 오디오로 다운받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으셨는데, 생방송 창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기계음이 많이 났었는데요. 그나마 지금 좀 주말 동안 저희가 많이 이것저것 노력을 하셔가지고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평가가 지금 기계음은 안 나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잡은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기계음 때문에 못 듣겠어요. 이러셨던 분들. 이제 생방송 창 들어오셔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속이다 시원하다. 그쵸? 잠깐 공지 말씀드리면요. 오늘 또 발칙한 뉴스 10시에 딱 하고 시작을 하니까 다들 이 아쉬움. 뭐야? 왜안 해? 이러시는 분들 계셨는데, 원래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새로운 편성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CJ 방송들도 오픈하고 우리 강민선 아나운서의 10시 뉴스도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그 시스템 점검이 조금 덜된 관계로 CJ 방송은 오늘부터 시작을 하되 10시 뉴스는 한 주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민선 아나운서가 연습이 덜 돼서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시스템 점검차 저희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한 주를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한다 왜 벌써 나와? 강민선 아나운서를 빨리 보내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주인공은 늦게 나오는 법이니까. 네, 정말 음질 최고입니다 하시네요. 저한테 오늘따라 어려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굉장히 상콤하네요. 제가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머리 이렇게 제 주로 하고 있는 하는 이렇게 앞머리 뽕 있잖아요. 이렇게 바짝 저의 자존심 이걸 딱 세우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고 하시고 앞머리 뽕을 안 하면 조금 어려 보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어려 보일 수 있는 약간의 기미가 있는 건가? 조금 이게 있는 건가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내 스타일이 문제였던 거야? 얼굴은 아닌데? 아닌가? 어리지 않나? 어리진 않는 것 같고요. 베이스가 어려 보여. 나 이런 걸 더붙죠. 화면빨입니다. 그러시네요. 치킨스톡님, 그런 식으로 저 직접 보셨다고 그러시게요? 화면스톡님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 뵀거든요. 우리 라반틱, 라디오 반민특위 공연에 뒤풀이 때 참가를 했다가 저도 이제 은근슬쩍 뛰었다가요. 치킨스톡님의 실물을 저도 뵀어요. 치킨스톡님이 어찌나 실물 뵀는데 거기서 저 보고
발칙한 뉴스 잘 듣고 있습니다를 하시더니 그때부터 강민선 하나 화이팅! 어찌나 외치시던지. 네,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는, 그랬습니다. 우리 강민선 아나운서 왜안 데려왔냐고 저한테 어찌나 항의를 하시던지. 네, 그랬었네요. 고만고만 그러시는데, 제가 고만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주말은 다들 잘 보내셨죠? 저는 주말 동안 좀 정신 없었다가 오늘 겨우 이제 월요일날 딱 출근을 했는데 뭔가 좀 대선 관련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맘때쯤 하면 지금 날짜가 정말 대선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대체 왜이 사람들이 뒤로만 이렇게 뭐뭘 하라 뭘 하라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맞붙는 토론회 이건 대체 왜안 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많이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그동안 말을 워낙 안 하셔가지고 이 탈이 없었지 대선 후보가 되시면서부터는 입만 열면 그냥 핵폭탄급을 막 스스로 이 셀프 디스 하시는 게 장난 아니어가지고 이분이 토론회 하면 정말 그냥 아주 노다지겠다 끝장나겠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얼른 얼른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상 최초로 프롬프트 있는 토론회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토론회 특히 이제 KBS 측에서 원래 13일부터 15일간 사흘 동안 열려고 추진했던 대선 후보 추천 개별 토론회 대담이요. 박근혜 후보 쪽의 불참 때문에 무산됐다. 이런 황당한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요, 지금 KBS뿐만이 아니라요. MBC와 SBS 추천 대선 후보 토론도 같은 이유로 모두 취소가 됐었다고 하네요.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지? 뭐, 박근혜 후보가, 불참을 하면, 박근혜 후보는 불참했습니다라는 공지를 띄우고 나머지 그 빈좌석으로 놔두고 나머지 후보들이라도 토론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만들어야죠. 이 사람 하나 뭐다 끝나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후보 등록일이 25, 26일인데요. 그러면 후보 등록일까지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식선거운동 이전의 텔레비전 토론회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양자 토론회 한 차례 정도 빼고는 사실상 아예 없는 셈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아니, 우리가 지금 어디 뭐 보궐선거 이런 걸 해도요, 후보들끼리 토론회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무슨 대통령 선거에. 후보 검증을 할수 있는, 그것도 국민들이 직접 기사, 물론 이제 열심히 찾아보고 이런 후보, 아니, 시민들은, 국민들은 이미 또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걸 바빠서 또못 보는 이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 성향이 또 어떻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또 검증을 할수 있는 중요한 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이미지 너무 좋게 형광등 100개 아우라 이런 거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형광등 100개 아우라쯤 켜놓은 것처럼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계셨던 후보가 막상 텔레비전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다른 후보들과 이런저런 토론하다 보면 말을 주고받고 신경전이 오가다 보면 성격이 이렇게 더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툭툭 내뱉는 말에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저 후보의 본성은 이미지와는 달리, 만들어졌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저렇구나 하는 걸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좋게 포장을 했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 꼬집다 보면 막 빈깡통인 게막 고스란히 드러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예전에 뭐, 새누리당 후보, 박선희 후보라고, 네, 도망녀로 유명한, 토론하다가 막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냥 도망가버리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물론, 고단수이신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설령 프롬프트로 대본을 써서 올지언정 도망가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이 토론회가 후보 토론회가 선거를 앞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장이라는 것은 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입 아프죠. 그런데 대체 왜 박근혜 후보께서 이걸 이 토론회를 물론 예능감이다마는 이렇게까지 불참을 그것도 노골적으로 세계 방송사에서 하는 토론회를 지금 다 불참한다고 통보를 한 건지 이건 국민들이 명백히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3자 토론에 일절 응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을 뭐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KBS 측에서요. 원래 13일에서 15일 새 후보를 차례로 추천해서 패널들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의 개별 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최대한 배려를 해준 거예요. 박근혜 후보가 세 후보가 다들 토론하는 이런 걸 하게 되면 난 불리하니까 둘이 어떻게든 단일화할 거면 단일화하고 나서 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KBS가 나름대로 너무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고자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랑 붙는 게 아니라 대담 형식으로 그러니까 개별 토론을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야. 그래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별 토론 같은 경우에요. 일단은 그세 후보 중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좀 나중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원래 KBS 측에서요, 공문을 보내는데, 새 후보 측에 공문을 보내면서, 개별 토론은 순서가 중요한 만큼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고, 불참 후보가 혹 있다면 참여하는 후보만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자문을 다 거쳐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쪽은 토론하겠다라고 응답서를 KBS 측에 보냈는데요. 근데 박 후보 측은 무조건 토론 순서를 맨 마지막에 달라. 그렇지는 못하겠다. 이 후보 쪽이 다 끝난 뒤에 이틀 뒤, 혹은 최소한 마지막 날에 정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참석하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뭐 지금 뭐라? 저 짜증내. 네, 갑자기 욱하려고. 아니 왜? 다른 후보들은 평민 찌끄레기인데 난 공주니까 내가 아까 우리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 의식이 있으신 건가?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 먼저 앞에 레드카펫 깔듯이 밑밥을 쫙 깔아놓으면 내가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쫙 등장해서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 그게 아니구나. 다 보고 나서 예상 문제를 뽑으려. 그래서 이틀 뒤 얘기하신 건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후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 해달라. 아니면 최소한 마지막 날 해달라. 라고 이야기한 게 예상 문제 뽑을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거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미리 다 이렇게 예상 문제 뽑고 얘네들이 얘기한 거다 반박할 거 이제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난 절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군요. 연습도 해야 돼. 그지 그지. 연습도 해야 되고 프롬프팅 보고 읽는 연습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제 대놓고 박근혜 후보를 물론 편애하고 있는 요즘 KBS나 뭐 마봉춘이나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대놓고 선거법에 딱 걸리게 박근혜 후보 뻔히 공문에 이 선거 순서가 토론은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KBS 측에서도 굉장히 좀 이게 좀 곤란했던 것 같고요. 그냥 참가 의사를 밝힌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도 원래 자기가 참여 안 하면, 참석 안 하면, 나머지로라도
될수 있다고 해요, 원래.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선거방송 기획단이며, 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원래 공문 보내던 대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추첨으로 하고, 그리고 누가 불참하게 되면 참석 의사가 있는 후보만으로 이 토론을 진행한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후보가 뭐 이렇게 해달라. 추첨 말고 날맨 마지막에 달라. 나는 아니면 못한다. 라고 하니까, 선거방송 기획단에서, 그러면 이미 추첨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안 못하는 걸로 라고 박근혜 후보 빼고 나머지 두 후보만 진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국방송 KBS 고위 간부들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게. 그러니까 이게 두 후보, 나머지 참석하는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후보 토론을 진행하는 거, 패널들하고 같이 각각 개별 토론 진행하는 거. 이거 자체를 아예 그냥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됐냐면요. 이화섭 보도본부장 등 고위 간부들이요. 사내 여론을 수렴해 봤더니, 사내 여론 수렴해 봤더니, 두 명만 참여하는 토론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더라. 정치부를 통해서 최대한 박 후보 쪽을 설득해 볼 테니 기다려 보자라고 하면서 일단 연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내 토론을, 사내 여론, 아니, 원래부터가 방침을 안 하는 후보가 있으면 빼고 간다로 정해놨으면 그대로 가야죠. 이 사람들이 이거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무슨, 가뜩이나 지금 뭐 시간이 한정없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연기가 웬 말입니까? 아니, 당사자가 안 하겠다는데, 아, 난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럼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죠. 근데 뭐, 대놓고 이제 눈치를 보고, 과연 박 후보가 설득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뭐, 사실상 말장난인 거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어떻게든지 좋게, 얼르고 달래서, 어떻게 뭐, 몰라요 또, 추첨한다고 해놓고 박 후보를 이틀 뒤로 빼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경영진, KBS 경영진에서 박근혜 후보 측에 딸랑이를 마구마구 흔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재확인을 하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KBS 측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제 두 후보만이라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결론을 내렸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도 지금 뭐 연기 방침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부에 있던 일부 위원들은 사퇴 뜻을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측 사측 관계자에서는 새 후보에게 공평해야 하므로 일정을 연기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아주 그냥 아주 지나치게 공평하시네요. 정말 공평한 거 맞죠? 공평한 거 맞아요. 아주 그냥 네. 이건 공평한 건지 두 번만 공평했다가는 아주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지상파 방송들이 추진하던 후보 토론회가 모두 일단은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TV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 4차례, 초청 후보 토론회 3회, 3회, 그리고 비초청 후보 1회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법정 토론회는 참석 후보가 많은 데 비해서 토론 시간이 짧고 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파 방송이 추진하던 토론회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무산되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나 있을까? 많이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글쎄 또 몰라요. 이거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도 뭐 어때 박근혜 후보께서 괜히 나와서 이미지만 실추시키려니 차라리 뭐 벌금 좀 물고 그잖아요? 토론회 안 나가는 게더 낫지 않겠어요? 아 그냥 뭐 내가 안 나가는데 설마 우리 공주님이 안 나간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어차피 이 선거관리위원회도 다 선거 간섭, 선거 방해 뭐 이런 친박 뭐 이런 쪽인데 아시면서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혹시 모르는데요. 제발 안 그러길 바라지만,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단한 번도 볼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이 남아있으면 설마 그러겠냐 싶지만요. 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워낙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이라. 그래서, 곧 우리가 토론회만 기다리면서, 이 사람 나오면 이런 질문을 해야지라고만 준비를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토론회 밖에서 어떻게 하면 박근혜 후보에게 더 많은 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걸좀이 각각 이 캠프들이며 기자들이며 다들 많이 좀 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토론회 안 나오면 역풍이 만만치 않게 불 겁니다. 그러시는데요. 몰라요, 그게. 토론회 안 나와서 부는 역풍보다 괜히 나와서 어줍잖은 말 했다가 부는 역풍이 더클수 있다면 이걸 계산을 잘해서 오히려 안 나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무튼, 네. 박근혜 후보, 답변, 질의응답 아직 좀, 예상 질문 답변이 아직도 이제 준비가 더덜된 모양이에요. 너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온갖 친인척 비리며 이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 예상 질문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아까 신청곡 주셨는데요. 버블 시스터스.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들려드려요.
네, 이 노래가 언제 나온 노래냐고 다들. 이거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은 노래인 것 같은데 오래된 노래인가 봐요? 97년 99 칠학번이시라는 돌팅이님이 대학 시절에 많이 불렀던 노래라고 그러시네요. 맞아요. 보블 시스터즈가 2003년 데뷔? 근데 그 어떻게 97학번이신 돌팅이님이 대학 시절에 많이 부르셨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아무튼 뭐 뒤에 익은 노래긴 한데요. 저도 그렇게까지 오래된 것 같진 않고 롤러장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신 롤러장이 리메이크 곡인가? 역사가 증명해 줄 거라고. 그러게요. 역사가 증명해 주도록 일단 뭐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내버려 둡시다. 아무튼.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TV 토론 이야기를 이제 뭐, 드렸는데요. 요걸 참 웃긴 게요. 사실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사실관계만 쭉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아닌가? 사실관계에 조금 더 사적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드렸지만요. 근데 황당하게도 이게 누가 봐도 명백히 박근혜 후보 측의 이건 실책인데요, 잘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이쪽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똑같은 사안을 두고 생각하는 바가 역시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누가 봐도 박근혜 후보가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칙한 뉴스처럼 박근혜 후보 대체 왜 그러시냐? 나오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새 후보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이름 뭐야? 어느 포인트가? 뭐가? 어디가? 이렇게 이제 이 토론회를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 때문에 못하게 된 건데, 두 후보는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 때문에 못하게 된 건데,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 1면에서 유력 대선 후보 3명이 자기 주장만 전달하는 일방통행식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새 후보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하네요. 노골적이죠. 이러면서 어차피 박근혜 후보 쪽에서 어떻게 뭐 하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니까 그냥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책임을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키고 뭉그러뜨려서 그래서 어차피 박근혜 후보만 비난하면 이쪽은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치 비호감, 그냥 정치 무관심, 이런 걸 이제 조작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이 뭐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빨리 뭔가 좀 단일화도 좀 하고 빨리 이제 입장을 좀 내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새 후보에게 모두 불통의 책임을 묻는 스타일은 너무 노골적인 물타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요, 박 후보는 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 한 차례만 인터뷰를 했고, 신문 인터뷰. 문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여러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으나 당 공식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두 차례만 인터뷰를 했다.
안 후보는 TV 신문과 뭐 개별 인터뷰를 일절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세 후보가 다들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그 조선일보의 지적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뭐냐면 대선 후보들이 후보 확정이 되고 나면 이 개별 신문들과 인터뷰를 갖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른 언론들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이제 뭐 박근혜 후보가 민주기 소리랑 인터뷰를 해. 오, 신기한데? 민주기 소리랑 인터뷰를 딱 해요.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도 왜 걔랑만 하냐? 나도 해달라. 우리랑 왜안 하냐? 막 난리가 나겠죠. 그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게 되면 후보 측에서도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언론사들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V 방송, 방송사 TV 토론이 굉장히 이제 그 관심 있게 지켜보고,